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탈춤의 이름은요, 잉여맨 장애인이 되다 라는 탈춤입니다. 자, 오늘 탈춤을 만들어주실 주신 레몬띵님, 네, 안녕하시고요. 자, 웹제작 레몬띵 감동 깨달음이 있는 탈춤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즐겁게 플레이해주세요. 치트는 쓴다고 해도 쓸데가 없고요. 네, 한번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띵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탈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제 유튜브 정보란에 링크를 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은 잉여맨, 부잣집 외동아들이다. 나이는 대학교 1학년. 나는 장애인이라는 게 정말 싫다. 나처럼 멀쩡해야지. 나는 전교 1등, 우리 아버지는 세계에서 손꼽히던 부자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들이다. 뭐 이런 거겠죠? 엄마, 유아나, 오늘 저녁은 네가 좋아하는 최고급 랍스타 샤프란으로 꾸며진 카레를 한다. 엄마, 밥 먹으러 내려오렴. 우훗, 내가 좋아하는 저녁 먹으러 가야지. 주방은 1층입니다. 아, 작성을 잘못했는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하네요. 오늘 최고급 랍스타 맛있겠구만. 어, 우리 집이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주방장이랑 비서가 있네. 야, 주방장 요리 똑바로 해! 어? 난 부잣집 아들. 아빠와의 대화. 자, 아빠랑 대화를 해요. 아빠 여기 봐야죠. 네. 자, 아빠,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 왔다. 하루에 1억 이상 버니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나, 그쵸 아빠. 근데 오늘 집에 오면서 집에 오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있던데. 아유, 막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배려해서 무시하지 않고 한 대 치고 왔죠. 한 대 때리고 왔죠. 아빠, 어휴, 그럼 못 써. 내 동댕이는 치고 왔어야지.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가? 싹 봐가지고 없네요. 자, 나, 아빠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빠, 저는 들어가서 공부하고 잘게요. 아빠, 그래, 내일 보죠. 대화를 못 읽었다면 아래 상자 열어주세요. 방에 돌아왔군요. 자, 앉아서 공부 쓱싹. 네, 일단은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곱게 자랐나봐. 싸가지가 없네. 나의 생각, 아, 피곤하다. 그냥 어제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자. 아빠도 이해해 주실거야. 아, 나는 잘 났어. 자볼까? 잘 잤다. 일단 산책이나 나가볼까? 나는 부잣집 도련님, 돈도 많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지. 호호호호호. 아이, 공기도 좋고 왠지 기분이 좋은데? 엥? 이 사람은 뭐야? 가만히 보니까 장애인이네. 에이, 뭐야 이거. 아저씨 비켜요. 저리 가요. 아, 냄새나니까. 아, 그리고 내 이름은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건. 아이, 어쩌라고요. 이보세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유, 기분 다 망쳤네. 그냥 들어가서 담이나 받아 자야겠다. 뭐지? 우악, 이거 뭐야? 왜 집 지붕이 무너졌어?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라디오 킹글소포입니다. 지금 운석이 우리나라 서울시 어머군의 어머마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아, 뭐라고? 운석이 떨어졌다고? 나의 생각. 후후로 난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기 힘들었다. 부모님이 돈을 들여 장애를 고치려고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은 말하였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는 홍대, 서울 홍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이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다. 저 사람 봐봐, 다리 한쪽이 이상한가 봐.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왜 이렇게 걸어 다녀? 어휴, 보기 흉측하네. 윽, 냄새 나는 것 같아. 무슨 저런 사람이 홍대에 왔지? 어? 자세히 보니까 그 땡땡 회장 아들이잖아. 야, 돈 많으면 뭐하냐? 뭐 흉측하면 다 필요 없어. 나는 목발을 쓰거나 휠체어에 타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야! 너희들! 어? 너희들이 너희 한 번만 더 그딴 얘기 해봐. 내가 이 돈으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나 돈 많은 사람들이야. 왜 피해? 어? 내 다리가 이상하다고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나 돈 많아! 사람 에이, 뭐야, 성격까지 장애인이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런 젠장. 다리 한쪽만 없다 없을 뿐인데 사람들이 날 모두 날 피하고 있어. 나의 생각. 하, 이런 일들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욕이나 먹고 이럴 바엔 살지 않는 게 낫겠어. 그때 내가 무시하고 고통을 주던 장애인들의 기분을 이제 알다니.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 잘 있어, 세상아. 난 간다. 뭐지? 응? 뭐야? 죽은 건가? 꿈인 건가? 아닌데? 여기는 우리 집인데? 나의 몸이 개운한 걸 보니, 눈곱이 껴져 있는 걸 보니, 설마 꿈? 아, 다리가 다친 것까지 다 꿈이었군요. 아, 다행이다. 내 다리도 멀쩡해. 꿈이었다니.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우리 집안의 재산이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이면 좋겠군.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는 아마 1층에 있겠지? 아, 다리가 멀쩡해. 아, 다행이야. 꿈이었다니, 모든 게. 아, 아빠와의 대결이라고 할 뻔했네. 아빠! 이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설명. 그래서 말인데, 그래, 말해보거라. 우리 집 재산에 좀 늘리지 말고 어서 말해보라고. 우리 집 재산에 70%를 기부해보면 어떨까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냐? 30%만 있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잖아요. 아빠, 그래서 어떨까요? 장애인이라면 멸시하던 네가 웬일이냐? 그들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하,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만 말한다면야. 좋다, 큰 결심하고 설립하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일은 꼭 의미이고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네, 좀 스토리가 좀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네, 가볼까요?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하다. 특히 장애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자살 역시 절대 하면 안 된다. 나도 소중하고 그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자, 안녕하세요, 레몬띵입니다. 맵을 플레이 하시면서까지 뜻밖의 전개를 펼쳐졌는데요, 놀라셨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의 인권 그리고 남은 인권 모두 소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세요. 레몬띵님이었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약간 퀄리티가 좋은 맵은 아니었지만 레몬띵님이 만드신 장애인이 되다라는 탈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재밌는 탈출 맵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탈출 맵을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 마인크래프트 우마곤 카페에서 제목을 보자마자 장애인이 되다? 라는 탈출 맵이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세이브 파일을 열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어요. 제가 굳이 이 탈출 앱을 한 이유는요,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정말 진지할 수도 있고 뭐 너무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지금까지 아직 불편하세요, 많이.
제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정말 제가 20살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탈주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좋은 내용과 뭐 좋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좋은 탈출맵이었고요. 일단은 저는 이 맵을 재미보다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탈출맵을 플레이를 하게 해준 네, 레몬띵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